1번입니다.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랑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y랑 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어요. 근데 곱하면 같은 게 아니구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랑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y랑 둘 다 4분의 루트 2고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y의 전체 제곱액값을 구하래요. 자, 근데 우리가 코사인하고 사인은 제곱에서 더하면 각이 같다면, 얘는 각이 다르지만 제곱에서 더하면 뭐가 돼요? 1 되는 거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맞지? 그래서 얘를 쌤이 코사인 a를 그냥 잠시 a라 두고요, 얘를 b라고 두고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a-b 전체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쉽게 돼요. 얘가 지금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요 식은요, a 더하기 b 이퀄 얼마다? 4분의 루트입니다 라고 준 거거든요, 맞나요? 근데 문제는 왜 코사인 x 사인 y인데 얘만 사인 x 코사인 y로 돼 있거든, 맞죠? 바꿔야 돼요. 그러면 사인 x는 어떻게 바꿔? 사인 x는 바꿀 방법 없죠. 근데 제곱에서는 바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인을 제곱한 거는 1- 코사인 제곱 x니까 사인 x 이꼴 얼마나 돼요? 루트 1- 코사인 제곱이죠. 내가 왜 이렇게 바꾸냐 하면 코사인 x를 a라 했기 때문에 x는 무조건 코사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 코사인 y는요, 이게 뭐야? 코사인 y는요 바로 풀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곱하면 1- 사인 제곱 y가 되죠. 따라서 코사인 y는 루트 1- 사인 제곱 y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게 뭐 굳이 안 적어도 됐겠다. 바로 제곱하면 되니까. 식이 간단해서 맞죠? 자,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는요 4분의 루트 2라 돼 있는데 쌤은 이거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려 했는데 어차피 양면 제곱하면 되죠. 지금 덧셈 뺄셈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냥 제곱하면 얼마 돼요? 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y는 얼마야? 8분의 1입니까? 16분의 2니까요. 됐나요? 근데 사인 제곱 y, 사인 제곱 x가 1- 코사인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다시 1- 코사인 제곱 x, 1- 사인 제곱 y죠. 는 8분의 1이에요. 됐나요? 이제 내 원하는 문자로 바꿔놨잖아. 코사인 x, 사인 y. 맞죠? 다시 시안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1- 코사인이 a죠. a제곱, 그리고 1- b제곱은 8분의 1이고요. 그럼 이걸로 식 또 만들어야 돼. 귀찮네, 이거. 이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은 8분의 1. 이런 식이 하나 나왔죠, 최종식이. 얘랑 얘랑 지금 뭐하다? 같다는 거죠. 아니, 같단다. 뭐야, 이거. 정리 조건이 두 개 나온 거죠. 근데 이거 같게 만들 수도 있네. 얘 제곱하면 8분의 1이죠. 어차피 똑같은 값이라서. 얘도 제곱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하여튼 이래 하지 말자. 변형식 가자. 이게 뭐야? 변형식 갑시다, 변형식.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8분의 1입니다. 맞나요? 변형할게요. 그럼 여기 나오는 요거 잠깐 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그냥 곱셈공식입니다. 이제부터 열림만 좀 찾으면 되죠. a 플러스 b 그거 뭔지 아니까 이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2ab 한 거하고 똑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요 자리를 얘로 대체시킬까 해요. 그럼 부호만 반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따라서 a제곱 b제곱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부호 반대니까 얘 부호 반대로 나와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플러스 1은 8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여기 문제는 AB밖에 없습니다. A 플러스 B는 뭔지 알아요, 지금? 맞죠? 얘를 제곱하면 8분의 1인 것도 아니까 이거 숫자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좀 이쁘게 적고 할까? A제곱, B제곱. 이거 지금 8분의 1인데 마이너스 8분의 1이라서 이거 넘으면 마이너스 8분의 2죠? 요거 먼저 적으면 2AB. 그 다음에 플러스 8분의 6, 4분의 3 이래 나오나요? 따라왔나요? A 플러스 B가 지금 얘잖아. 제곱한 것도 내가 알아냈지만 맞죠? 그래서 얘가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얘 넣어놓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부터는 플러스 4분의 3 됐죠? 그러면 웬만해서는 치환 안 하면 좋겠는데 치환을 두 번 쓰면 너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치환 안 하고 싶은데 AB를 한 덩어리라 이해됩니까? 치환하자. 볼펜, 이 분필이 다 어디가. 자, AB를요, 내가 만약에 T라고 합시다. 그럼 이 식은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분의 3은 0 이렇게 돼요. 맞죠? 4 다 곱합시다. 4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3은 0이고, 인수분해하면 2T 플러스 3, 2t 플러스 1은 0이고요. 따라서 t 이퀄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t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a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또는 ab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당연히 얘는 못 씁니다. 왜 못 써요? A도 마이너스 2라고 1, 4의 숫자고요. B도 마이너스 2라고 1, 4의 숫자예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둘 다. 마이너스 2라고 1, 4의 최대치 1, 최소치 마이너스 1 되는 애들 두 개 곱해봤자 1과 마이너스 1은 벗어날 수가 없죠. 맞죠? 얘는 1.5니까. 그럼 얘만 되겠네요. 자, 결론. 내가 지금 아는 거는요, A 플러스 B 알아요. 그리고 AB도 알아요. 그러면 얘는 자동이죠. 왜요? 얘는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4분의 루트이니까 얘 제곱하면 8분의 1이고요. A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플러스 2 되네요. 그래서 8분의 17 되나요? 답 4번에 있죠. 2번. 실수 X에 대하여 T에 대한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실수 X라 했으니까 X는 그냥 지금은 FT에서는 X는 미니수가 아닌 저 뭐야? 문자가 아닌 상수 취급이겠죠? 맞지? FT가 T에 대한 함수니까. 그래서 2 사인 제곱 t 플러스 x 코사인 t 플러스 3의 최대값을 gx라 한대. 최대값 두고 합시다. 자, ft는요, 이것도 코사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아니 2 코사인 제곱 t. 쌤 바로 바꿨어요. 이해했죠? 2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플러스 x 코사인 t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코사인 t를 치환해서 2차 함수로 만들어야죠. 여긴 t에 대한 식입니다. x는 상수 취급이야 지금은. 그러면 코사인 t를 쌤 잠시 뭐 k라고 잠시 넣어봅시다. 됐죠? 문자가 많이 나오면 뭐든지 헷갈리고 어렵죠. 치환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지만 니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자, 바꿀게요. 바꾸면 이거 마이너스 2k 제곱이고요 플러스 xk가 되죠.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죠. 2차식이니까 k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k 이거 2로 나누면 4분의 x 제곱하면 16분의 x 제곱이죠.
마이너스 16분의 x제곱이니까 8분의 x제곱 플러스 5됩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의 k-4분의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8분의 x제곱 플러스 5가 돼요. 자, 일단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나왔지만 됐나요? 그러니까 k는 나중에 이겁니다. 지금 당연히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위로 블록이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지금요 4분의 x예요 k가. 자, 당연히 이 축은 k축이겠죠. x축이 아닌 x가 상수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골아파지는데, 왜냐? 범위가 미지수로 나왔잖아. 맞죠? 자, 생각해보자. 첫 번째. 4분의 x가요. 우리 이게 k의 범위가, 요 k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란 건 이미 알고 있죠? 말 이해하나요? 코사인 t를 k로 잡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봐봐, 내가 얘기하는 거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으면 10죠? 최대값이 요거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나오잖아. 그냥 8분의 x제곱 플러스 15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으면요, 실제 범위는 우린 이것만 쳐다봐야 돼요. 맞나요? 또는 이 범위가 여기 있으면요, 요것만 쳐다봐야 되죠. 맞지? 그래서 케이스의 첫 번째가 뭐냐면 4분의 x라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범위가 요렇게 된 케이스예요. 내 말 이해되나요? 요게 꼭점인데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케이스라고. 1번 내 말이 이해되겠어요? 이 경우라면 4분의 x라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최대값이니까 쌤 등호 붙여서 잡아줄게요. 맞나요? 4분의 x라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새로 다 그릴까? 그냥 쌤 색깔로 해줄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다고요. 그럼 1이 어딘지 몰라도 어차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1 집어넣었을 때예요. 내 말 따라오나요? 최대값은 1 집어넣었을 때라고. 아, 미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뭐 나오냐 묻는 거라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최대값이잖아. 그때 최대값을 보고 GX라 한다 했는데, 내 말 이해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차피 우리는 이것만 쳐다볼 거 아니야. 요게 1이었다면. 요게 1이었다면 우리는 이것만 쳐다볼 건데, 이 그래프의 가장 높은 지점은 x의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일 때고, k의 마이너스 1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고. k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게 최대값이에요. x는 지금까지는 뭐였어? 상수였잖아. 근데 이게 gx로 되면서 이제 함수로 바뀌었겠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바꿔볼게요. 두 번째, 이 4분의 x라는 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우리는 볼 게 이렇게 봐야 되죠. 만약에 맞죠? 그때 최대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의 최대값은 꼭 좀 잡힐 거 아니야. 이게 최대값이겠죠. k 대신에 4분의 x 집어넣은 거니까. 맞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8분의 1x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세 번째, 그게 이 정도 되면 흔히 얘기하는 모의고사의 난이도 뒤쪽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여러 개 나눠놓고 거기에 각각에 따라서 문제를 다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오래 걸리는 문제란 말이야. 세 번째, 축은 여기 흰색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1이야 얘로.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케이스죠. 여기서 찾는 거야. 내 말 따라오나요?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뭐야? 4분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는요 아무 때나 붙여도 됩니다. 원칙으로. 알겠어요? 근데 최대값 잡아주기 편하라고 내가 여기에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최대값은요 당연히 1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돼요. 이 보라색 안에서 제일 높은 지점은. 그러니까 얘가 1일 때야. 그럼 마이너스 2 x5니까 x 플러스 3이에요. 응?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두 개 똑같이 나오노? 어? 아 오케이 쏘리. 요거 마이너스 x네요. 쌤이 하나 빠져먹었네. 됐나요? 요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자 이제 했어. 이 gx의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겠죠? 이해가 되려면 맞죠? 그럼 gx 그래프 그려봅시다. gx는요 이게 지금 범위를 대충 잘라내면요 요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 5, 4, 4일 때 4보다 클 때죠. 맞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5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7. 자 대충 좀 아래쪽으로 그려야 되나? 여기가 5고요 6 7 8 9 10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쌤이 그래도 조금 확인하기 편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집어넣으면 전부 다 7 나오죠. 지금 마이너스 4집어넣으면 7. 이거는 마이너스 4집어넣어도 7 얘도 4집어넣으면 7. 그러니까 마이너스 4하고 4를 기준으로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데 일단 둘 다 전부 다 뭐돼요? 요점 4,7을 마이너스 4,7을 지납니다. 그럼 얘 그래프는 이 사이에 있는 그래프는요 대충 잡아주려면 쌤이 지금 이걸 감안해가 그리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거 대충 6 넘어가죠 요 정도 얘는 2 집어넣으면 5점 얼마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이 돼요. 이차함수 요 사이일 때는 이차함수 모양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3이야. 3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거든요. 여기 직선입니다. 직선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요 직선이에요. 무슨 말 이해했나요? 요게 요렇게 여기 요렇게부터 여기까지는 직선 곡선 직선으로 가요. 뭐 비슷하게 보이나 좌우대칭으로. 자 이렇게 됐다 치고 이제 뭐 하자. y는 10 y는 10은 여기 있어요.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좌표도 하고 하래요. 됐죠?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자, 보세요. 원래 이거 잡는 거 어떻게 잡냐면 제일 밑에 있는 정수값 다 구한 다음에 그 위에서 밑에 거 빼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맞지? 근데 일단 일일이 해보면 알죠? 해봅시다. 얘가 5죠? 얘가 10이죠? 맞지? 그럼 이 사이는 정수가 가장 큰 게 9고 가장 작은 게 6이죠?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선상은 안 돼요. 맞지? 그래서 9에서 6 빼고 더하기를 하면 4개 나오나요? 점의 개수니까. 맞지? 그래서 4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방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많아져도 규칙적으로 잡을 수 이게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점의 개수가 나중에. 위의 숫자에서 아래 숫자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빼고 더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여기 4개 나와요. 여기 적어놓을까? 4개.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얘 대충 얼마 나와? 5점 얼마 나와요? 네, 대충 이렇게 적어줄게요. 5점 얼마 나오죠? 맞죠? 그럼 여기도 가장 작은 정수는 6이고 가장 큰 건 9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가장 큰 건 다 9입니다. 지금 내부에 있는 거는
이해됐나?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몇 개 나와야 돼? 네 개 나오겠죠. 왼쪽은 안 해도 됩니다. 좌우 대칭인 거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맞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으면 8분의 4예요. 어차피 2분의 1이고 5점 얼마예요? 어차피 5.5죠 정확히는. 얘도 얼마야 이게? 5점 얼마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가장 큰 거고 가장 작은 거 6이니까 또 4개 나옵니다. 맞나요?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이게 6점 얼마 나오죠? 3 집어넣으면 8분의 9니까 1점 얼마 잡아서 맞지? 얘가 6점 얼마니까 여기서 가장 작은 정수는 7입니다. 7부터 9까지니까 얘는 3개 나옵니다. 됐나요? 4 집어넣으면요. 아까 대놓고 7 나왔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가장 작은 정수는 8, 9, 2개 나오죠. 당연히 이 사이에 다 색칠되는 겁니다. 쌤이 그냥 이거 일일이 구하는 문제는 아니잖아, 원칙으로. 맞지? 규칙 잡으라고 내가 지금 위점, 아래점만 잡아준 건데. 그 다음에 얘가요. 내부에 있는 점이니까 쌤이 잘 그렸다면 5, 6, 7이 돼야 돼. 7 집어넣으면 10 나오죠. 맞지? 자, 그러면 5하고 6이 남았죠. 어차피 여기는 못 써먹거든요. 내부만 잡아야 되니까.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제 직선이에요. 5 집어넣으면 8입니다, 얘가. 맞죠?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거는 뭔데요? 9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얘가 9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정수꼴에 대해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요. 얘로 따라낸다면 요거 더하고 이거하고 대칭인 얘들도 똑같이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4까지 더하면 되죠. 됐나요? 개수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요거 얼만데요? 4, 4, 8, 10, 14. 요거 4. 그럼 여기도 14 나오나요? 그럼 28에 4 더하니까 답은 32개 돼야죠. 그럼 답은 1번입니다. 되겠나요? 3번. 실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또 간단하게 해놓고 들어가야 되겠네. 자, 이놈이 0부터 2분의 3파입니다. 범위 잘 봐놓으세요. 0부터 2파까지가 아닙니다. 자, 요거 정리부터 해봅시다. 얘는요, 사인 2분의 3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맞죠? 제곱할 거라서 솔직히 부호 안 봐도 되죠? 맞죠? 부호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코사인 제곱 X로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파이 더하기 X니까 3, 4화면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사인 X죠. 그 다음에 이게 사인이고 얘 코사인이고 얘 사인이니까 얘도 바꿉시다.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이 식 좀 이쁘게 정리하면 뭐냐면 4 3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야. 일단 식만 봤어요. 식만. 범위는 잡아져 있고. 자, 이때 이거를 만족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실수, 서로 다른 모든 실수의 개수를 FK라. 개수입니다, 개수. 그럼 FK부터 그어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이거 0대개 하려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정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힘들죠. 우리 수투에서 뭐 했어요? 수투나 미적에서 그래프에서 는 K, 뭐 K 나오면 내가 이거 2항에 있는 거 기억납니까? 2항에서 풀었는 거. 그래가 K 짝대기만 끄면 되니까 개수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꺼서, 맞지? 왼쪽 거 있는 마이너스 K만 2항하고 다시 적을게요. 3X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 플러스 1은 K예요. 그럼 내가 요놈 그래프 하나 그려서 마지막에 는 K 짝대기 꺼서 만나는 개수 잡아주면 되지. 맞죠? 얘 정리합시다. 3으로 묶어낼게요. 치환 안 합니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2차 함수 만든 겁니다. 꼭 점.
그래서 3에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을 k라고 할 때 됐나? 얘를 만족하는 k값 잡아내라 이거죠. 일단 얘부터 그려야 되는데요. 이거 그냥 잠시 이거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려고 잠시 이제 다른 미수처럼 놓고 갈게요. 그러니까 x축이 아니고 사인 x축이죠. 이해됩니까? 얘 그래프 어떻게 돼? 3, 2분의 1, 4분의 1. 이거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나? 자.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분의 1이니까 축이 2분의 1. 0.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되는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그래프 조금 쌤이 생각해서 그릴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무슨 축이냐 하면 사인 x 축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문자 일부 치환 안 해서 헷갈릴까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집어넣는 게 맞죠. 이거 3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7이죠. 으씨, 1, 어? 1, 2, 3, 4, 젠장. 1, 2, 3, 4, 5, 6. 대충 합시다. 7. 여기를 7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얘는 여기도 대충 어디야? 얘는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오죠? 1이네. 1 집어넣으면 1. 뭐 1은 대충 여기다 치고 그럼 얘 그래프 이렇게 돼요. 얘 꼭점이 여기잖아 지금. 됐죠? 니들이 그래프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조금 이제 맞춰서 그려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니 알죠? 나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버리거든요. 자 근데 이거하고 K하고 만나는 점이야. 맞죠? 기본적으로 만나는 점 찾으면 첫 번째가 어딘데? 여기부터네. 언제? K가 얼마일 때? 7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겠죠. K가 이거 아까 1이었죠? 여기 1이었습니다. 맞죠? 1 집어넣으면 1 나온다 했죠? 그 다음에 K가 4분의 1일 때. 자, 개수고 합시다. 자, K가 7분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K가 7보다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없죠. 맞지?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여기는 X의 값입니다. 잘 보면. X의 개수는 당연히 없겠죠. 이게 K. 자,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만나게 되는 요 기준의 X값을 잡아야 되잖아. 사인 X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 몇 개냐고. 다시 천천히 내가 만약에 이걸 T라고 넣어버리면요. T축과 Y축이 돼버려요. 맞죠? 그럼 니들은 K가 7일 때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한 개야? 두 개야? 문제에서는 X의 개수야. T의 개수가 아니고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묻는다고. 그러니까 봐봐. K가 7이면 그때 나오는 sin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sin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는 X가 뭐 있냐고. 2분의 3파이죠. sin x가 마이너스 1 하려면 2분의 3파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 2분의 3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교점 없습니다. 지금 난이도 이렇게 꼬아놨죠? 이거 보고 한 개 하면 망한 거라고 이미. 내 말 따로 오나요? 두 번째 k가 7과 1 사이라면요 나올 수 있는 임의의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요게 지금 얼마죠? 내가 잘못 그었죠? 이게 0으로 가죠? 맞죠? 똑같은 값이니까 0으로 간다 이거. 쌤 정확하게 그리면 니들 보고 정확하게 그려주면요. 요거는 0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젠장. 아까 이쁘게 그렸었는데. 자 일단 그래서 왜냐하면 2분의 1의 좌우 대칭이니까 0이겠죠 이 점. 맞죠?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K가 7과 1 사이의 중간에 쭉 꺼졌어. 맞나? 그러면 sin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만나겠지. 맞나요? 자 내가 그려놓고 할게요. 내가 헷갈리는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넷인데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사인은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끊겼어요. 지금 이게 지금 사인 x라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쌤 이제 비교하기 편할 거야. k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k라는 직선이 얘가 요 사이에 있어. 이렇게 이 사이에 지나갔어. 이 사이에 지나가 만나는 x의 값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오 이거 대박인데. 생각해보니까 자석이 있었구나. 아이패드도. 자 7 네 금방 딱 달라붙어가지고 7하고 1 사이에 k가 지나가면 만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고. 그러면 sin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만나는 놈을 또 잡아야 된다고. sin x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지나가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교점의 개수는 몇 개냐고. 한 개라고요. 다시 k가 1이면 어떻게 될까 묻는 거잖아. k가 1일 때는요 교점이 두 개 나와요. 실제로는 sin x와 교점이 두 개 나오죠. 맞죠? 그러면 그 sin x가 뭐가 되는 거야? 0 될 때랑 sin x가 뭐 될 때? 1 될 때죠. 만나는 점이 0하고 1이잖아. 그러니까 sin x가 0일 때 몇 개? 이거 색칠해놓자. 혹시나 헷갈리다. sin x가 0일 때 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죠. sin x 1일 때 몇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죠. 따라서 총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얘는 세 개가 되는 거야. 교점이. 다시 K가 1과 4분의 1 사이일 때는요 만날 수 있는 선을 쫙 꺼버리면 어차피 이렇게 지나간다 가정하면 나올 수 있는 Y값들이 요 안에서 범위하기 때문에 X의 값도 0하고 1 사이에서 만납니다. 전부 다. 그것도 몇 개야? 전부 다 두 개죠. 맞죠? 근데 만약에 0하고 1 사이에 알파라는 값이 있다 치자. 저 0하고 2분의 1 사이에 또 2분의 1과 1 사이에 베타라는 값이 있다 치면 sin x가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요 알파가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다 했죠. 섞으면 여기서 이미 두 개야. 그러니까 요 점 있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껐을 때 이해되나 지금 무슨 말인지. 선을 이렇게 쭉 껐을 때 만나는 요 점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 한다면 이미 이 점에서 교점이 두 개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끊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끄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두 개예요. 2분의 1과 1 사이에서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 돼? 이 사이는 네 개가 되죠. 요 사이는. 맞아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 2분의 1일 때는요 2분의 1일 때는 K가 4분의 1일 때 sin x가 2분의 1이거든. sin x가 2분의 1 되는 놈이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되죠. 요점에는 sin x가 2분의 1 되는 점 두 개 나옵니다. 맞죠? 이거요 대부분 애들이까지 다 풀어요. 근데 어디서 틀리냐면요 범위 이거 일부러 2분의 3에서 잘라버렸죠. 이거요 2분의 3에서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가 1로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꺼져 있으면요 여기도 2예요. 왜? 이렇게 끄면 만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니까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만나면 보통 두 개 나오잖아. 맞지? 이 범위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얘가 1 돼버린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일단은 다 했어. 다 했어요. 이때
문제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남았고요. 자, 요거는 내가 지울게요. 개수는 다 구했잖아요. 당연히 이 밑에는 없죠. 이 밑에도 0이고 여기도 0이죠. 자, 요거는 지울게요. 조금만 빨리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K에 대한 식 그래프를 그립니다. 내가 지금 FK와 얘랑 또 만난대. 그럼 이제 FK 그려야 되는데 FK는요, 자, 얘 보고 그리는 겁니다. 기준이 K가 7, 1, 4분의 1이니까 대충 여기 잡아놓으면 얘가 4분의 1일 때, 얘가 뭐 1일 때, 쌤 대충 합시다. 여기가 7일 때. 지금 이게 기준이죠. 맞죠? 이게 기준이고 K가 4분의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없어요. 0이에요. 0. 4분의 1일 때 두 개가 나옵니다. 4분의 1과 1 사이일 때 네 개가 나와요. 맞죠? 1일 때 세 개 나와요. 어, 1이 왜 저 있노? 그리고 1과 7 사이에서는 한 개로 나와요. 그리고 7일 때는 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0이죠. 이게 지금 누구 그래프야? FK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다시 흰색으로 돌아갈게요. 요 그래프 잡시다. 이건 그래프 그리기 쉽죠? 얘와 얘가 만나는 건데 얘는 그리기 쉽잖아. 얘가 지금 뭔데요? Y는 A로 묶어내면 X-1+4거든요. 따라서 얘는 1,4를 정점으로 가지는 1차 함수예요. 근데 1,4가 여기 있죠, 지금.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 점을 지나고 있어. 무조건 이 점을 지나는 건데 얘랑 이 주황색 그래프랑 만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꺼지면 한 개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두 개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 최소만 잡으면 돼요, 지금. 그럼 A가 어차피 기울기니까, 봐봐. 그럼 직선이 이렇게 있다가 쭉 내려오다 보면 언제 두 개가 처음 될까요? 언제 두 개가 될까? 자, 이거부터 해볼까? 얘는요, 요 점을 지나야 무조건 두 개가 됩니다, 이거는. 맞죠? 이해됩니까? 쌤, 이게 좌표를 잘못해놔가지고 좀 안 맞는데 빠르게 한다고. 어, 원래는 칸수 맞춰가 해주는데 쌤이 이게 좌표를 다르게 해놔가지고 잘 안 맞는데 그냥 대충 봅시다. 이 점이 지금 1,4예요. 그리고 이 점이 뭐야? 4분의 1,2잖아요. 요게 요렇게 지나가야 기울기가 만들 수 있죠. 그래야 여기서 하나 만났고 여기서 하나 만났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요 기울기 구하면 얼마나? 당연히 이게 최대값이겠죠. 최대값은요, 1 빼기 4분의 1분의 4 빼기 2예요. 그러니까 4분의 3분의 2니까 얼마 돼야 돼? 3분의 8인가요? 맞아요. 선생님 급하다. 지금 차 때문에. 3분의 8 맞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요 쭉 이래 갔어. 가장 작으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가장 작으려 그러면 음수 중에서 경사가 급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음수 중에서, 이게 이런 음수 중에서 경사가 제일 급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언제야? 요렇게 지날 때죠. 이 앞에서 만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잡아줘야 되지만 이 앞에서는 절대 교점이 두 개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최소죠. 이게 최대일 때고 이게 최소일 때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게 7,0이니까요 기울기 얼마 돼야 돼요? 기울기 7 빼기 1 분의 0 빼기 4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입니까 이거?
맞아요? 쌤 어디서 틀렸는지 못 찾겠다. 이게 내가 틀렸나? 이거 혹시 답? 잠깐 볼래요? 쌤, 이게 내가 답지를 보고 푼 게 아니라서 최대 최소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6, 2거든요? 혹시나 답 봐보려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못 찾겠다, 지금. 아, 이거 맞아요? 아, 미안하다. 내가 대충, 쌤이 아까 이거 아이패드 대충 풀었거든. 풀었는데 그게 계산 틀렸네, 내가. 쏘리. 쌤 답이 2번 돼 있어요, 지금. 내 책에. 이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 이해했나요? 정리됐어요? 4번. 실수 전체 집합의 정의역으로는 fx가 있는데 0부터 파이까지에서는 sin ex라는 그래프가 나타난대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우함수라는 거죠. y축 대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기함수라는 겁니다. 맞죠? 2파이를 기준으로 반복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0부터 3파이까지 범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x의 값 싸그리 다 더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싸그리 다 더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맞죠?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들 있죠? 더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죠? 바로 할게요. 일단 얘 그래프부터 그리기 전에 주기가 이거 얼마예요? sin 2x니까 주기 얼마 돼야 돼요? 파입니까? 맞죠? 그러면 범위가 0부터 3파이까지니까 그래프 3번 그려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sin ex는요, 주기가 파이니까 얘 그래프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예요. 쌤, 딴 쪽은 내가 모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맞죠? 원칙으로 따진다면.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 했었냐면 쌤, 이놈이 y축 대칭이래요. 우함수.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야 돼? 하나, 둘, 셋, 뭐 이 정도만 합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게 y축 대칭이었죠. 근데 봐봐. 쌤, 여기 지금 칸이 넘어가가지고 자, 요렇게 되고 있죠? 영상이 잘릴 수도 있다. 자, 일단은 요렇게 돼요. 근데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내가 잡았죠, 지금. 이 거리가 2파이죠. 근데 문제 두 번째 조건에서 뭐였어? 주기가 2파이라며. 그러면 이 모양이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 따라 오나요? 이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거, 얘 그래프 그렸고요. 얘 조건 이용해서 y축 대칭했고요. 얘를 잡아서 그대로 복사해가 붙여넣기 하면 되죠. 맞지? 그대로 와볼게요. 그러면 제 그래프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죠. 맞나요? 됐죠? 오, 이거 3파이 또 안 들어가죠? 자, 이제 쌤 이제 그래프 그린 거 이해하나요? 이제 말해. 얘가 3분의 2하고 만난대요. 어차피 3분의 2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맞죠? 어차피 만나는 부분 없으니까 뭐 중간에 끊었어요. 이때 x의 값 구하래요. 어차피 0부터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거 요거를 x1이라 하고 요거를 x2라고 하고 요거를 x3라고 하고 요거를 x4, x5, x6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여섯 마리 이거 다 더하라는 거죠. 맞나요? 여섯 마리 다 더하라는 겁니다. 자, 계산합시다. 어차피 내가 아까 잡아줬지만 sin은요 양쪽에는 숫자 더하면 돼요. 이거 지금 얼마인데 0이가 이거 2분의 파이죠. 파이 2분의 3파이죠.
2파이, 2분의 5파이죠. 3파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뭐 하면 돼? 사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어서 두 개 만나는 점은 얘랑 얘랑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더하는 거. 그러니까 얘들 둘이 나오면 얼마 돼? 2분의 파이죠. 얘도 마찬가지. 얘들 둘이 더한다는 거는 2분의 3파이랑 2파이 더한 거죠. 맞죠? 그럼 2분의 7파이죠. 여기서. 여기는 2파이랑 2분의 5파이니까 2분의 9파이죠. 됐나요? 끝났네. 이거 다 더하래요.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10. 2분의 17. 따라서 2분의 17파이. 약분 안 되죠? 문제에서 P하고 Q를 더하래요. 답은 얼마 돼야 됩니까? 19가 되겠네요. 됐나요? 정리 됐어요?